저명하신 미국의 재계 지도자와 투자단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계, 재계 등 각계 지도자, 그리고 순사승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절대 가치관 아래 살아온 본인이 마련한 투자 유치를 위한 만찬에 왕림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일생 동안 천명을 받도록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 진력해 온 본인은 최근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여수시 화영면 일대에 인류화합과 통일의 이상을 중심한 대규모 관광 리조트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기본 정신의 일단을 말하고자 합니다. 평화 이상은 역사를 통해 만인이 소망이었지만 영구 평화는 인류가 단 한 번도 실현해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인류는 공유할 절대 가치관을 세우지 못하고 무지와 혼돈, 분열과 투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갈등하는 인간 자체 속에서 절대 가치관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이 그 근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사랑의 주인이나 주체의 위상은 혼자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상대를 통하여 조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와 이웃을 위하면서 살아야 하는 근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절대 가치는 그 어떤 정치 이념이나 경제 원리보다 상위에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는 천리입니다. 우주를 만든 하나님, 법도를 세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통해 누구보다 위에 사는 대표적인 자리에 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려면 위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식의 대왕이지만 지식하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권력에 대한 혹은 돈이나 물질에 대한 주인이요 대왕이지만 그것을 갖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살다 오면 전부가 내 곁에 올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본위에, 본자리에 독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심은 천년말년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위하는 천리 아래에 있는 우주전제 세계 앞에 자기 스스로의 존재 위치를 위지하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하는 데서만 동서양을 통할 수 있고 고금을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가져오지만 전체를 위해 움직일 때는 발전을 가져옵니다. 선과 전체를 위해 가는 데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룹니다. 개인도 문을 열고 가정도 종족도 민족도 국가도 세계도 하늘나라도 문을 열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의 공리로 세워야 할 것을 곳은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나 통할 수 있는 원칙이고 만고불변입니다. 공자님이나 예수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와 같은 성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오
하면 그게 옳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참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우주의 원칙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전통으로 남길 수 있는 실적은 무엇이냐? 희생정신에 의한 위에서 산 실적만이 오늘날의 세계에 남아져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인으로, 위인으로 혹은 충신으로, 효자로 남아졌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한 희생정신 밑에서만 공적이 남아집니다. 희생하는 것은 공적을 남기게 됩니다. 레브른 문사상의 금후 21세기에서 주체 사랑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위하라는 세계에서 정반대로 위해서 살겠다는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은 우리의 통일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은 우리의 통일운동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겠다는 세계가 아니고 이타적으로 살겠다는 이 무리의 뒤를 금후의 세계는 수천 수만 런을 따라갈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라고 하는 데는 세계가 안 따라갑니다.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통일을 하느냐 주먹이나 돈 혹은 권력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중심삼은 위해 주는 자리에서 만사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을 중심 삼고 위해 가는 데 있어서 악마의 세계가 하늘나라로 재창조되어 나간다는 결론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굴복시키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저 사람을 위해 내가 부모, 스승, 주인의 자리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길이 내가 이기는 길입니다. 3년만 진정으로 위해 주어 보십시오. 틀림없이 내 말을 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주의 원칙적인 작용이 인간의 본심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보다 위하여야 합니다. 보다 위하는 사람이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 사람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느냐 하면 그 열 사람을 위해 제일 많이 사랑을 하고 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 사람이 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하는 것이 손해보고 나쁜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고 중심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천리가 그렇습니다. 저명한 미국의 투자단 그리고 국내의 고명한 지도자 여러분, 본인이 그동안 멀리해와 무수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당대 세계 191개국의 초인종, 초종교, 초국가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하나님과 영계의 공인을 받아 지상에서 인류의 참부모 평화의 왕으로 공인받을 수 있었던 것도, 먼저 위하고 베푸는 참사랑의 천도를 실천해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어요. 상대를 위해 주는 참사랑에 의해서만 화합 통일이 이루어지고 평화의 이상이 결실됩니다. 본인은 천도를 따라 참사랑, 참부모, 참가정의 실천 원리로 인류를 지도해왔습니다. 축복결혼 행사를 통한 이상가정 실천운동이나 초국가 초인종 초종교적인 평화운동도 모두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위하고 투입하는 참사랑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희생적인 투자를 통하여 이룩한 세계 여러 나라의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애천애인 애국의 건국 이름의 실천도
뉴스 월드 커뮤니케이션의 사를 기반으로 한 워싱턴 타임즈, UPI 통신사, 세계일보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언론기관을 육성하고 위하는 참사령으로 책임언론, 공정언론을 통하여 세상을 바르게 지도하고자 합니다. 초종교 평화운동, 사상지도운동, 문화예술운동, 기술이 평준화운동, 초종교 초국가적 학술과학진흥운동, 봉사활동, 청소년 지도자와 여성운동, 스포츠 육성 등 본인이 창설한 모든 운동이 기재되는 참사랑의 실천 원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도 인류 공생의 큰 목표 아래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선 보다 높은 절대 가치를 위한 분명한 동기와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참사랑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필히 가야 할 참사랑의 길은 인간이 펼치는 그 어떤 활동이나 사업보단 더 우선하는 근본이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큰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위하여 산 기반이 없으면 그것은 한시적이고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베풀고 이타적으로 사는 생활은 자연스럽게 주체와 중심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이기적인 타산을 넘어서서 더불어 살아야 할 거시적인 평화의 이상, 그리고 남북화합과 한반도 평화의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가시적인 재산 증사기 외에도 참으로 귀중한 것을 많이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재창조 섭리의 원칙을 따라 힘이나 자기 본위의 생활이 주도하고 특세하던 선천시대가 가고 이제 절대 가치관에 이상적으로 결실될 후천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왕국 후천세대는 모든 장벽이 철폐되고 위하는 참사력으로 사는 자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편협하고 이기적인 혈색, 언어, 습관, 영토 간의 갈등은 다 사라져갈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대 가치관을 중심하고 서로 위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이 상세계를 창건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천도를 따라 이타적인 삶으로 사업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빌면서 본인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